야베스가 기도할 때 아래다 그 말은 부르짖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는 모세와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는 솔로몬,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는 에스라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는 아성인과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야베스와 함께, 인생이 고통이잖아요. 인생이 슬픔이잖아요. 인생이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내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